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결정한다. 렛미인 시즌 5.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, 그리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.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.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밝게 웃을 수 없는 그녀의 사연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끔찍한 사고. 운전자가 저를 못 본 거예요. 그래서 듣기로는 트럭에 깔렸다고 들었거든요. 좌우가 확연히 차이 나는 비대칭 얼굴. 사고 이후 성장을 멈춘 채 푹 꺼져버린 이마. 어머머, 한물이 된 거예요? 어머. 높이가 전혀 다른 비대칭 눈매와 활처럼 한쪽으로 휘어버린 코. 반쪽 얼굴의 예비 신부. 두 번째 내 보호자. 그래서 좀 든든하기도 하고. 고맙죠. 무한으로 고맙죠. 어둠 속에서 살아온 내게 밝은 빛이 되어준 한 사람. 남들과는 다른 나의 외모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남자.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다. 이 친구랑 이제 사귀자고 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네요. 우리 드레스 보시면은요, 독특한 디자인으로 좀 뽑았고요.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입어봐, 예쁠 것 같아. 다음에 입어봐. 아니, 온 김에 좀 입어보라고. 피팅 해보셔도 괜찮으세요? 입어봐도 되죠? 그럼요. 좀 입고 나와. 알지? 네. 이쁘네. 애기야. 이쁘게 나오는데. 손 좀 내리고. 이렇게만 진짜. 이쁘네. 여자라면 인생에서 꼭 예뻐 보이고 싶은 순간. 그러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. 잘 나왔는데. 저 가야 돼. 솔직히 신부는 제일 아름다워야 하잖아요. 근데 제일 못생긴 것 같아. 완전.